Welcome to 영어서원 백운제. 영어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1 John, 요한 1서. The first epistle of John, 요한의 첫 번째 서간, 요한의 첫 번째 편지. 이렇게 알려져 있는 요한 1서를 영문과 우리말로 함께 읽고 새기는 중인데요. 이번 시간은 Chapter 3 내용을 함께 읽습니다. Verse 1 Behold, what manner of love the Father hath bestowed upon us,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sons of God. Therefore the world knoweth us not, because it knew him not.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곧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 'Behold, 보라! What manner of love the Father hath bestowed upon us?'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 위해 주셨는가? 베푸셨는가? 그래서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sons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인가? 어떤 사랑을 주셨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인가? Therefore the world knoweth us not, because it knew him not.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또한 우리들도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세상은 모른다. 왜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다. Behold, what manner of love the Father hath bestowed upon us,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sons of God. Therefore the world knoweth us not, because it knew him not. 우린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인데 세상은 그것을 모른다. Beloved, 사랑하는 자들아. Now are we the sons of God. And it doth not yet appear what we shall be, but we know that when he shall appear, we shall be like him,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We shall see him as he is. 예수님께서 Before Abraham was, I am.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야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I am이 그대로 보냈다고 해라. I am that I am. 나는 그대로 있는 I am이다. 그렇게 as he is,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보게 된다.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 모습 그대로 we shall be like him. 우리도 그분과 똑같은 실존의 모습이 될 것이다. 심오한 말씀인데요. 죽은 자들이 부활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 전통에서
두 가지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죄를 지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받게 되는 죄의 심판과,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어 칭의되고 성화되고 마침내 영화되는 그 몸으로서의 부활. We shall be like him, for we shall see him as it is. 우리가 거듭나서 In spirit and in truth, 영과 진리 안에서 그 실존으로 실존과 합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We shall be like him, for we shall see him as it is, as he is. 그분의 그 실존 그대로를 we shall see, 볼 것이기 때문에 for we shall be like him.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것이다. 심오한 가르침이 짧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Beloved, 사랑하는 자들아. Now we are the sons of God.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안다.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고, 또 만져보기까지 한 것이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It doth not yet appear what we shall be.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것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다. But we know that when he shall appear.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얘기하게 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실현되는 그날, we shall be like him. 우리도 그와 똑같이 된다.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고, 영화로운 상태에서, 그 실존의 상태에서, we shall see him as he is. 그분의 그 실존 그대로, I am. 인 상태를 목격하게 되고, 우리는 또한 그분과 똑같이 shall be. 그렇게 된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크리스천 신학의 정점을 찍고 있는 말씀인데요. Beloved, now we are we the sons of God? King James English의 독특함으로써 강조하는 것이죠. Now are we the sons of God? And it doth not yet appear what we shall be, but we know that when he shall appear, we shall be like him.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I am. And every man that hath his hope in him purifieth himself, even as he is pure.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the blessed hope, 그 복된 소망인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나라는 개성이 영어로 완전히 온전히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존인 I am과 하나 되는 The Union, 합일. The Blessed Hope, 그 복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Purifieth himself. 순결하게 한다. 바르게 산다. And every man that hath This hope in him,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내 어릴게요. 영으로 존재하게 되면 나의 실존인 그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purifieth himself, 자신을 순결하게 하느니라. Whosoever committeth sin transgresseth also the law, for sin is the transgression of the law.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 또한 범하는 것이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죄와 율법이 다르지 않다.
본질은 하나인 것이다. And ye know that he was manifested to take away our sins, and in him is no sin.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다. 세상 죄를 없으시는 분이다.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속하시는 He is the Redeemer, He is the Christ, He is the Messiah, He is the Anointed, He is the Christ. Whosoever abideth in Him sinneth not, whosoever sinneth hath not seen Him, neither known Him.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알지도 못한 것이다. 말로 주여 주여 하고 이성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 죄 짓지 않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진정하는 것이다. Whosoever abideth in him sinneth not. Whosoever abide in him do not sin. Whosoever sinneth hath not seen him. Whoever does sin has not seen him. Neither known him.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죄를 짓는다면 그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한 알지도 못한 것이다. Little children, 어린 자녀들아. Let no one deceive you. He that doeth righteousness is righteous, even as he is righteous.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운 것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다. Let no one deceive you. 많은 자들이 거짓 가르침을 펴고 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것을 성육신하신 것을 incarnation 성육신, 사람의 몸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자들이 밖에 많다. They are the Antichrist. 그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이다. 아버지께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가현설 같은 것을 말한다. 가짜로 나타난 것이다. 예수는 사람이었고 예수가 세례를 받고 영이 그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 영은 예수를 떠났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는 그 자체도 미신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밖에 그득한 것이다. They are Antichrist.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아드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오. 아들도 모르고 또한 아버지도 모르는 것이다. Let no man deceive you.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영들을 분별하라. He that committeth sin is of the devil. For the devil sinneth from the beginning. For this purpose the Son of God was manifested, that he might destroy the works of the devil.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니라. 'Whosoever is born of God doth not commit sin, for his seed remaineth in him, for he cannot sin, because he is born of God.'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이는 그분의 씨가, 그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불성이 들어있다.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느니라. Whosoever is born of God doth not commit sin, for his seed remaineth in him. I am
그 실존의 씨가 들어있는 것이다. The divine spark, 그 신성의 파편이, 그 빛의 파편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he cannot sin, 죄를 지을 수가 없다. Because he is born of God,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In this, the children of God are manifest, and the children of the devil. Whosoever doeth not righteousness is not of God, neither he that loveth not his brother.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달리된다, 구별된다.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이미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그들은 마귀로부터 났다는 질타를 소개한 바 있다. In this, the children of God are manifest. He cannot sin. And the children of the devil, whosoever doeth not righteousness is not of God, neither he that loveth not his brother. For this is the message that ye heard from the beginning, that we should love one another.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 바로 그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지니라. Simple and plain. 간단하고 평범한 것이다. 새로운 계명. The message you heard from the beginning.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Not as Cain, who was of that wicked one, the devil, and slew his brother. And wherefore slew he him? Because his own works were evil and his brother's righteous. 카인과 같이 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때려 죽인 저 카인의 후예가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사탄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형제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지만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아벨이 의로웠기 때문에 카인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마귀의 자식으로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자기 형제를 슬루 죽인 자인 것이다. 카인의 후예가 되지 말라. Not as Cain, who was of that wicked one, the Satan, the devil, and slew his brother. And wherefore slew he him? Because his own works were evil, and his brother's righteous. 카인의 후예가 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Marvel not, my brethren, if the world hate you.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기억하라.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marvel not, 놀라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my brethren, 나의 형제들아. If the world hate you,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We know that we have passed from death unto life, because we love the brethren. He that loveth not his brother abideth in death.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살고 있다 해도 사망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삶과 죽음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다. 불생불멸이다. 딱히 태어나고 죽는 것은 없다. 그러나 그대가 다만 그대의 형제를 사랑하는 그 실존에 머문다면 그대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We know that we have passed, have passed, 현재 완료형인 것이다. 이미 옮겨갔다는 것은
완료된 것이다. We have passed from death unto life.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Because we love the brethren.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He that loveth not his brother.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abideth in death. 이미 살아있다고 해도 죽은 것이다. 사망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생불멸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We know that we have passed from death unto life because we love the brethren. 그만큼 하나님을 살기 때문이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아있다고 해도 이미 사망 안에 거하는 것이다. Whosoever hateth his brother is a murderer, and he know that no murderer hath eternal life abiding in him.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다 해도 거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는 이미 사망 속에 거하는 것이다. Whosoever hateth his brother is a murderer. 살인자다. And he know that no murderer hath eternal life abiding in him. Hereby perceive we love, we the love of God, because he laid down his life for us. And we ought to lay down our lives for the brethren.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또한 마땅한 일이다. In spirit and in truth. 영과 진리 안에서. But whoso hath this world's good and seeth his brother have need and shutteth up his bowels of compassion from him, how dwelleth the love of God in him? 그러나 누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걸고 그를 피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My little children, let us not love in word, neither in tongue, but in deed and in truth. 짧고 간명하게 실천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서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말과 혀로 사랑할 것이 아니다.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라. My little children, let us not love in word, neither in tongue, but in deed and in truth. And hereby we know that we are of the truth and shall assure our hearts before him.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Assure our hearts. For if our heart condemn us, God is greater than our heart and knoweth all things.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양심보다도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Beloved, if our heart condemn us not, then have we confidence toward God.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마저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And whatsoever we ask, we receive of him because we keep his commandments and do those things that are pleasing in his sight.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또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청하면 계명을 지키고 청하면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이다.
And this is his commandment, that we should believe on the name of his Son, Jesus Christ, and love one another, as he gave us commandment. 그분의 명령은 바로 이것이다.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라. 경천 애인이라. 하늘을 공경하고 우러러며 사람을 사랑하라. 경천 애인.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love one another. 그것이 새로운 계명이다. And he that keepeth his commandments dwelleth in him, and he in him. And hereby we know that he abideth in us by the Spirit which he hath given us.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And he that keepeth his commandment dwelleth in him, and he in him. And hereby we know that he abideth in us by the Spirit,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the Spirit,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결이신 the Spirit, 대문자로 되어 있고 정관사 더가 붙어있는 고유한 유일하신 the Spirit, 하나이신 그 하나님이 abideth in us by the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이요. He hath given us,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Hereby we know that he abideth in us by the Spirit which he hath given us. 그러므로 그분의 계율을 명령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신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메시지를 사랑의 사도 요한께서 First John,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거듭 전명하고 계신 것이죠.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